아주 어렵지 않게 13달러만 내고 이거를 한 5분 10분 안에 발급받았습니다. 이 길로 쭉 한 15분 정도 걸으면 숙소가 나오는데 빨리 짐을 풀고 나와서 뭐라도 해볼게요. What was your last name for me, please? Kim. Here's your towel. So that will be $10. Yeah. There you go. There's your coffee. My key. Thank you. 네, 지금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아까 왔던 그 시청 쪽 길로 한번 다시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숙소에 사물함이 엄청 큰 게 있는데 자물쇠가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훔쳐가는 것 같긴 한데 막 바닥에 다 에어팟 이런 거 굴러다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악기를 들고 다니니까 자물쇠를 하나 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다. 자물쇠랑 C타입 충전기 이렇게 일단 지금 사러 나와가지고 여기 보면 세븐일레븐 있거든요. 저기 한번 가가지고 지금 상담도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자, 하나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바보같이 물 3,000원인가 4,000원 주고 사버리고 바로 놓고 올 뻔했네. 그러니까 지금 자물쇠도 제가 여기 와서 샀는데 저것도 한 6,000원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다이소에서 사올걸. 이게 한 12,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시청역, 아이고. 시청역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기 주변이 이제 다시 버스킹 스팟이어가지고 한번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어디부턴가 하는 곳이 있던데. 제일 활발하다는 히트스트리트에 왔어요. 여기서 딱 여기쯤에 제네시스 매장 앞에서 뭔가 인사하게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다가 슬슬 해보겠습니다. 박스를 저기다 만들었어요. 여기 건조하고 저기다 딥박스.
왔거든요. 한 30분, 35분? 근데 제가 화폐 같이 이걸 화폐가 얼마인지 세는 걸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이 정도 모였어요. 5달러짜리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짤짤이? 내 스티커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어요.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걸 정리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안 들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잔돈을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지나갑니다. 일단 지금 얼떨결에 첫 버스킹 일단 해봤고요. 다음 버스킹을 하는 스팟으로 가볼 건데 거기서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여기 이분이 계속 리액션 해주셨는데 다음 버스킹 스팟에서는 제가 멘트도 좀 해보고 좀 이모저모 여러가지 좀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점심값은 벌었네요. 점심값이랑 물값. 네, 하이드파크로 다시 왔습니다. 아까보다 사람이 훨씬 많아서 지금 딱인 것 같아요. 사람들 퇴근하고 산책할 때. 와, 나 어떻게 알고 저기 딱 모여있대. 땡큐. 땡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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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니 쳐다보..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Thank you for listening 했더니 칭찬 좀 하시더니 못 알아듣게 좀 영어를 좀 하시고 그리고 뭐 키링 같은 걸 주고 가셨는데 솔직히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더러워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이건 제가 공원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우씨 진짜 무서웠네요. 진짜 무서웠죠. 솔직히 주머니에서 뭐 뒤적거리시는데 아 내가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뭔가 막 마약 같은 거 꺼내실 줄 알았어. 솔직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경험하는 거니까요 별 생각 안 하겠습니다. 감사한 시민분 중 한 분이네요. 예, 아무튼 아까 제 표정 보셨죠? 말 없이 그냥 그분이 얼마나 아끼신지 그분에게 중요한 물건인지 모르겠는 이 매우 심각하게 더러운 키링을 주변에 쏙 둘러보고 아 저기 계시네 절대 못 보겠다 잘 가라 미안하다 지금 시드니에서 두 군데 스팟에서 공연을 해봤는데 후기는 생각보다 잔돈을 그냥 처리하려는 듯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잘 들었다는 마음에 이제 성의를 표현하신 거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동전 쑥 하고 가시는 분들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왜냐면 아까 내가 악기 정리하고 있을 때 연주 끝난 거 한참 뒤에 또 팁을 주고 가는 분도 계셨고 연주 시작하기 전에도 동전 넣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100% 팩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동전 잔돈 처리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다. 감사합니다. 하이, 그래 잠만. Hey. He's from England. Yeah. Yeah. Oh, and whereabouts? Liverpool. Liverpool. Okay. Yeah. I always get coins from them because laundry. Because you have to pay with coins. Yeah. Laundry. So only coin. Laundry. It's only coin. Yeah, it's only dollars and $2 that they use. It's like the gold look. Oh, this is dollar? Yeah, the bigger coins are $1, the smaller ones are $2. Oh, this is $2? This is $2. Ooh. Wow. 105. 105 bucks. Oh, what they give you as a US note there as well. That's US dollars. Oh, yeah. Come to you, you're like a bank. 126. And 130. Yeah, but that's probably actually worth more than that. Yeah. Because the US dollar is stronger than the Australian dollar. It's a good day. Pretty good. Yeah? Yeah. Much more than I expect. Now I can get some food. Yeah. The dinner's on you. Yeah. It's all some food as well. It's pronounced, yeah. A bottle of water. Bottle of water. And bunny. Yeah. Bottle of water. Sorry? Bottle of water. Bottle of water. Bottle of water. Right? Bottle of water. Yeah, that's what I said. Yeah.